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사이클링 가방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 배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 공간이요? 이 공간은 저희가 이제 셔츠를 재활용한 가방을 만드는, 직접 만드는 공방입니다. 아틀리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직 모르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리사이클링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뭐 캔을 분해해서 그대로 이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뭐 분해해서. 근데 이제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다시 분해하거나 다시 사용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제품, 뭐 저런 새로운 의미에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뭐 캔은 그대로 캔이잖아요. 뭐 캔 그대로지만 그 이상의 다른 물건으로 뭐 실제로 팔 수 있는 물건이나 뭐 다른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그러한 활동을 좀 업사이클링이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업사이클링이 조금 많이 그렇게 잡지나 그런 매체에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한 2, 3년? 저희가 창업 시작할 때만 해도 저도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조금 생겨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환경 문제가 많겠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전보다 많이 이런 선진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브랜드나 뭐 이러한 뭐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제품들을 많이 썼겠지만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그냥 브랜드 없이도 SPA나 뭐 이런 품질이 좋은 가성비 좋은 제품 얼마든지 많이 사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같이 소비를 한다는 거죠. 또 가성비 좋은 그런 소비를 하고 그리고 제품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의미까지 좋은 제품을 나는 들고 다닌다 그러한 이제 생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남들과 다른 특별함. 그래서 요즘은 또 기성 제품이 너무 잘 나오고 하니까 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그런 새로운 제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최근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시작이요. 이게 좀 3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창업 동아리를 시작하면서 우연히 시작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3년 전에 이제 우연하게 대학 동아리로 이제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인가? 받고 되게 작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학벌이나 좀 이런 게 변변치 않은 좀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뭐 흑수죠? 뭐 흑수라면 흑수를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한 그 3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던 차에 한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좀 명문대학교도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2등 한 거죠. 그게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때 기분이 참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냥 취직을 할 바에 차라리 이걸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오는 시간이 그때 그렇게 상태를 안 했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만은 그때 그렇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패디과인데 조금 남들이 안 하는 좀 독특한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좀 아는 이제 헌옷을 수출입하는 무역업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뭐 쌓여있죠, 헌옷들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셔츠를 좀 좋아하는데 셔츠를 다시 분해하고 쓸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좀 독특한 디자인의 셔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의 한 해보자 하고 한 10초 만에 포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셔츠를 분해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은 정말 그때 우리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 근데 이벤트로 그냥 에코백? 에코백을 많이 하잖아요. 셔츠를 그냥 에코백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었던 그 순간이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그냥 잠깐 만들었는데 이뻤던 거예요. 이쁜데? 하면서 이뻤는데 이제 그걸로 그때 아까 말한 창업 경진대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수상을 하면서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뭐 대단하진 않지만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각 넘어오면서 조금 성과를 보였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창업 동아리에서 그 뭐 이제 우수상을 탔었고 이 이후에 그 창업 동아리 지원금 300만 원 가지고 힘들었죠. 힘들겠죠. 근데 이제 부산 디자인센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정부 지원금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수 장학기업으로 선정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부산시에서 했던 건 업사이클링? 뭐 자원 재활용 공모에서도 동상을 타기도 했고요. 초반에 그렇게 상을 받고 지원금을 받았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네네 힘들었죠. 왜냐면 처음에는 절실했죠. 그때 창업 동아리로 한다고 하고 300만 가지고 취업도 다 포기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했던 것 같은데 무모하니까 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실하죠. 이제 한다고 하니까 노가다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주말에 일할 때는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제 딱 그 시기에 그 친구가 뭐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한번 제의를 하더라고요. 이런 좀 좋은 취지로 하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너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재활용도 하고 기부도 하고 뭐 좀 맞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었죠. 굉장히 뭐 그냥 노가다였죠 뭐. 옛날에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요즘 SNS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막 했었어요. 밤을 새고 거의 2014년도는 새벽 5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매일. 그리고 굉장히 힘들죠. 뭐 자본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때는 다른 게 안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제 그 앞에 일단은 뭔가 믿음이 있었고 사업이라는 게 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공간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이기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되게 뭐 이제 다른 사람들 들으면 하다 보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쉽지 않았죠. 거의 뭐 한 10년간 고생해야 될 거를 한 3년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이제 쉽지 않았지만은 주변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어른들 뭐 정부나 도와주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도움을 받고 또 이제 뭐 가족들이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이 자본이 굉장히 돈이 사실은 300만원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것도 이제 계속 새로 나오고 돈이 일단 큰 문제였고 근데 돈도 해결되긴 해결됐지만은 정신적인 그러한 이제 힘듦이 꽤 컸죠. 왜냐면 지금 나이대가 거의 이제 20대 후반으로 접어가니까 사실은 청년들한테 사업을 이런 요즘에 정부 차원에서 장려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거든요. 이러면 자기 공간에서 밤새도록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뭐 별걸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뭐 한번 깨져보기도 하고 이게 한번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실패라 이런 거지. 저는 이제 나이대가 아무래도 좀 책임을 져야 될 나이대가 가까우니까 더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 같고 가능하면 젊을 때면은 더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러한 정신적인 왜냐면 친구들은 다 취업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취업하고 주변 보면 다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막 혼자서 보면 혼자 막 제자리 걸으면 이게 맞는 건가 사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죠. 다들 사업하시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정신적인 면을 이제 버티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게 외롭거든요. 굉장히 외로워요. 겉으로 보긴 해도 계속 밤새도록 혼자 있어야 되고 이게 다른 사람이 막 뭐 얘기하는 것도 잘 거슬러 들려야 되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프라인 쪽이 있었어요. 서울의 한 유명 편집자에 제가 동아리 때 그냥 이제 저희들끼리 그냥 장난감 한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패션이고 이런 제품이니까 그래도 홍대, 패션은 홍대 아니냐. 그래서 홍대에서 한번 팔아보자 했던 게 현실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홍대에서 그 오프라인에 판매했던 게 매출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그런 게 얘기들이 MD들한테 얘기가 됐나 봐요. 그 유명 온라인 스트릿 업체 쪽에서 이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팔로가 뚫렸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제가 가방을 팔았었거든요. 이제 동아리 할 때는 프리마켓 이런 데 많이 참여하고 사실 그때도 가방 팔리면 되게 좋았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팔아서 안 되겠구나. 진짜 제대로 장사하려면 입점서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사람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뭐 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뭐 이런 유명한 이런 백화점이나 입점처. 근데 그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오프라인에 딱 이렇게 제품이 있고 온라인에 저희 회사 이름 치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뭐 국내 토종 이제 청바지 브랜드가 있거든요.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재고가 된 청바지를 가지고 청바지랑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제작이 이미 됐고 이 백화점 좀 유명 백화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이제 유명 이제 메신저 회사라고 하면 되나요? 그쪽 회사랑도 이제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뭐 선주문 후 제작 방식에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또 지난년도에 했었고요. 좋은 성과가 났었습니다. 뭐 그래 한 저기 이제 부산에 뭐 저기 가람중학교라고 있었는데 뭐 영어 시간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에코백을 만들어 가고 거기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프린팅하는 뭐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저 이제 제 소개도 좀 하고 뭐 근데 강의하는 건 굉장히 뭐 의미 있고 좋았긴 한데 그때 좀 얘기 들은 게 한 학생한테 뭐 그렇게 얘기했죠. 뭐 넌 꿈이 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꿈이 없대요. 이미 그 중2 때 이 부모들과 이제 그 경제적인 격차를 이미 실감을 하고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빨리 뭐 이제 실업계 가가지고 빨리 돈 버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이미 그냥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실업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요새는 기업들도 뭐 마이스터나 이런 게가지고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키워주고 오히려 훨씬 잘 된 케이스도 많지만은 근데 그거는 학생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 이거는 이런 포기하는 듯한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어른들이 만든 세상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도 굉장히 쉽진 않지만은 저도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좀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나처럼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하는데 포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보통 사람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죠. 남들과 똑같이 아 나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됐고 그때 사실 영어 성적이 좋지 없었어요. 그 스펙이 남들 다 있는 없어가지고 형 집에 이제 자취방 이제 얹혀 살아가지고 나도 이제 한번 해보겠다 토익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봤는데 바로 실패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근데 그 6개월 동안 서울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서울을 이제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과는 광경이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사실 부산은 청년들은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 뭐 이제 자격증 따고 취업 구직하고 좀 그런 게 좀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서울 청년 대학생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청계천이나 뭐 대학로 이런 것들 중에서 뭐 돈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쓰면서 자기가 미래에 뭐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의를 쓰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좀 충격을 받았죠. 아 확실히 틀리구나. 좀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진 차에 마침 이제 창업 동아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창업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성과도 조금 달랐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조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취업은 접고 창업 이쪽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괜찮은 패션 쪽에 그러니까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그쪽에 인턴 제가 들어와서 이제 가려고 했었나 안 갔어요. 갔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은 그래 그 덕분에 좀 제가 할 수 있는 뭐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이제 근접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는 이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걸 하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아 지금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했어도 했는데 근데 어떤 결정을 하든지 뭐 세상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단 집이 부산이고요. 그리고 부산 출신이고 대학교도 부산이었고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서울에 출장을 가야 되고 계속 서울로 가야 되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럴 바에 그냥 서울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또 부산에 분들이랑 서울이랑 또 달라요. 부산에 있는 분 뭐 예를 들어 저런 전통시장 원료나 의류시장 같은 분들 정이 또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부산 출신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걸로 또 충분히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요즘에 또 온라인 시대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도 뭐 되게 뭐 되게 남성 정장 브랜드나 등산 브랜드 뭐 그런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저도 부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여기서도 주변에 좀 이렇게 활성화하게 되게 업사이클링 활성화돼 여기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 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토트백도 있는데 크로스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각진 모양이 좀 이런 모양은 이런 에코백에서 흔치 않은데 이런 가방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셔츠 단추의 부분은 그대로 쓰진 않고요. 예, 분해가 조각조각해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그래도 셔츠를 리사이클링 했다는 그런 시그니처죠. 그렇게 하고 바닥 부분은 청바지로 들어간 제품도 있고요. 이건 뭐 면 소재를 뭐 검은색으로 염색하긴 했는데 조금 이런 각진 제품이 좀 크로스백, 토트 크로스백 실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과정이 정말 일반적인 뭐 가방 공정과는 두 배로 더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그냥 기존의 원단을 그대로 만들지만 저희는 일단 헌 셔츠를 세탁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일이 분해하고 재단하고 또 염색하고 재가공하는데 그런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격이 포함돼서 가격이 싸진 않지만 지금 시중에 기성 제품 굉장히 잘 나오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가방은 좀 그러한 손으로 정성스럽게 재단한다는 것을 그리고 의미 또한 갖추어서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소비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좀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조금 많이 걸리는 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원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부금 많이 받았고요, 주변에. 그리고 이제 저기 큰 중고 의류 수출입 무역업체에서 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구매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이나 큰 의류업체에서 이렇게 폐 원단이 많아요. 그 다음에 폐 이제 의류 뭐지? 이제 재고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면간 거의 뭐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소각을 해요. 그건 뭐 환경도 오염되고 낭비가 아닐 수 없죠. 그러한 이제 이미 원단 같은 경우도 약간 불량만 나도 한 롤이 다 못 쓰거든요. 그런 것도 이미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 기업과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기업은 누구나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업이지만은 요즘은 좀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나 우리 이전 세대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일을 지금도 뭐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퇴근하고 막 그러고 싶지만 저는 그런 기업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정말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좀 그런 기업 그리고 좀 모자라도 저처럼 능력이 좀 모자라고 좀 그래도 열심히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기업 뭐 그런 기업을 추구하니까 결국 그렇게 추구한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Make a new value라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라는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이제 업사이클링 브랜드니까 헌옷을 이렇게 새로운 가방으로 만들자 이런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점점 하면서 저 스스로가 사실 예전에 보면 뭐 볼품없는 그냥 조금 힘든 청년이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감사하게도 제 사업을 하게 됐고 이렇게 뭐 여러 매체에도 소개되니까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 말고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제가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사물 말고도 사람도 새로운 가치의 인생을 같이 한번 열심히 재밌게 살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좀 그러한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죠. 아 이게 사실 아무리 제가 자세히 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몇 명 얘기도 하긴 했는데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창업 요새 정부도 뭐 그렇고 많이 하는데 젊을수록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정말 이 경험은 어디서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이고 좀 최대한 그 어릴 때 부담이 없을 때 좀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시간 제약 없이 저도 어제도 밤을 샜는데 밤새도록 제 몸에 이제 모든 신경을 이 하나로 이제 신경을 써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쉽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그냥 회사 다니고 그냥 아저씨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이렇게 재활용 가방을 만들었는데 조금 이제 재활용 가방은 재활용 가방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뭐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제가 가방을 만드니까 가방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가방은 굉장히 옛날부터 계속 써왔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고 그리고 가방 자체가 사람들이 그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디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을 쓰는지 가방성에 뭐가 들었는지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업사이클링 브랜드 가방 말고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좀 가성비가 좋고 좀 그러한 가방 브랜드를 따로 하나 또 만들고 싶어요. 굉장히 감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기 뭐 이렇게 같이 소비를 하는 뭐 편집샵 뭐 서울의 홍대에도 있고 여기 전포동에도 있고 뭐 남성 여러분들이 많은데 제일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원단을 이렇게 구매하고 하는 무역 수출이 업체 사장님이세요. 이 사장님이 그래도 이제 나이대가 있으시고 평생을 사시다 보니까 되게 말씀을 갈 때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사업을 하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되고 물건을 팔고 해야 되는데 저도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다 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저도 막 욕심을 부리고 다른 그런 못된 사장님처럼 하려고 한 모습을 봤어요. 막 직원이나 동료들한테 좀 이렇게 했었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대표님을 보고 많이 배웠죠. 그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사꾼이 되지 말라고. 장사꾼이 되지 말고 기업가가 되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장사꾼도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러지만은 기업가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남은 걸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같이 한 그게 기업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아 이런 사회적 기업 뭐 따로 그런 게 없구나 이런 정말 진정한 기업가가 되는 게 뭐 사회적 기업가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때 이제 그런 게 처음에 만나 대표님이 그런 이제 좋은 얘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제품 수급하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김해에 있는 주재욱 사장님 감사드립니다.